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자, 고깃집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에 드는 횟집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드는 횟집을 한 곳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푸짐한 화로 횟집인데요. 자, 이 집은 올해 24년 된 전통의 횟집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오늘 회를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지만은 비례동과 경계에 있는 집으로 24년 동안 신선한 회와 푸짐한 스키다시 맛을 손님들이 먼저 알아주는 집입니다. 4인부터 60인까지 받을 수 있는 룸으로 되어 있어서 비즈니스 모임과 생일이나 회값, 칠순, 각종 특별한 날에 각종 회식에도 적격인 곳입니다. 주력 메뉴는 모둠회와 활미역 지리탕, 점심 특선으로 회 정식과 문회가 있는데요. 이 모둠회는 대강호, 우럭, 참돔이가 이제 섞어서 나오는데요. 이 쫄깃한 생선은 얇게, 부드럽게 찰진 광어 같은 생선은 도톰하게 썰어서 생선 본래의 고소한 맛과 향이 아주 그만인 곳입니다. 여기에 소주 한잔 들이키고 회 한 점을 입안에 넣고 씹으면은 고소하고 존득한 맛이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이 집은 다른 곳과 달리 생선회가 먼저 나옵니다. 나중에 스키다시 이 곁들이 음식이 코스로 나오는데요. 요즘은 화로회보다 숙성회를 원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판에는 푸짐한 화로회이기 때문에 화로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3-4시간 정도 숙성을 해서 손님상에 회를 냅니다. 그래서 쫀득함과 감칠맛까지 생선회의 참맛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입니다. 점심 특선으로 활미역 지리탕과 활미역 매운탕이 있는데요. 아주 시원하고 개운한 맛으로 속풀이에 인기가 많습니다. 또 회정식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횟집에서 생선회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스키다시입니다. 이 집은 냉동식품을 쓰지 않고 거의 살아있는 생물만 사용하는데요. 산낙지 탕탕이를 비롯해서 새우튀김, 참돔이 머리구이, 계란찜, 해물모둠, 오징어무침, 샛돔구이, 그린홍합 등 한 30여가지 가까이 제철에 맞게 나오는데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깔스럽습니다. 그래서 생선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이 다양한 스키다시 맛에 금방 단골이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회의 인기도 아주 높은데요. 물회는 새콤매콤한 맛에 쫄깃하게 씹히는 해산물과 그리고 이 중독성 있는 이 양념 국물에 소면까지 비벼먹고 나면은 아주 긴 여운이 남는 맛입니다. 아, 예수, 이 국물이 아주 먹으면 먹을수록 당기는 그런 중독성 있는 국물입니다. 맛이 굉장히 쫀득하고 찰지네요. 아주 간판은 푸짐한 화로회인데 제가 볼 때는 화로를 잡아서 숙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숙성회입니다. 스키다시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 20가지 한 뭐 3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산낙지를 비롯해서 오징어 무침, 오징어 숙회, 전복, 그리고 초밥, 뭐 멍게, 가리비, 아, 그리고 요거 샛돔, 야, 돔까지 있네요. 아무튼 횟집은 또 회 맛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회를 한번, 자, 와사비 간장에다 찍어서. 지금도 한번 먹어볼까요? 오, 이거 복튀김 같은데? 야, 자, 이 집은요 회를 시키면은 스키다시가 한 20-30가지가 딸려 나오기 때문에 회를 못 드시는 분도 좋고요. 그리고 모두 보니까 이 룸으로 돼 있어가지고 회식이나 어떤 그 잔치 칠순이나 뭐 생일잔치나 뭐 이런 거 특별한 날에 오면은 저렴한 가격에 회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이 간판 그대로 푸짐한
화로의 집 같습니다. 자, 물에 한번 먹어볼게요. 물에. 어이. 아, 물에는 이 양념 맛이 아주 예술인데. 푸짐한 하루의 본점은 가성비가 좋은 횟집으로 스키다시 맛집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스키다시가 아주 좋습니다. 마땅한 횟집을 찾지 못했을 때 푸짐한 하루의 본점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